청정 바다를 품은 여수 가망만의 겨울이 짙어갑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푸르른 생명력으로 넘쳐나는 곳. 이 맑은 자연을 터전 삼아 건강한 홍합을 길러내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맵찬 겨울바람을 이겨내고 정성으로 키워낸 귀한 선물을 맞이하는 사람들. 이들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해볼까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이른 새벽. 날이 밝으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건만 조태원, 김송래 씨 부부의 하루는 벌써 시작됐습니다. 농부가 꼭두새벽에 논밭 일을 나가듯 이들은 한평생 몸에 밴 부지런함으로 그렇게 바다 농사를 일구고 있는데요. 그러죠. 매일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가야 되는 것이 각 지방에 그 시장 물건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뭐 바람 불어도 해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게 밤잠 줄여가며 바다 농사를 이어온 지 어느새 20년이 지났습니다. 사계절 눈꽃을 쐬없는 홍합 농사라지만 수확과 동시에 내년 농사를 준비해야 하는 이맘때가 가장 분주한 시기라고 하는데요. 홍합을 양식을 하려면 물에다 이렇게 띄워야 되기 때문에 이게 다는 그 부자라고 그럽니다. 여기 보고 이제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해에 또 새로 종표할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채찍을 해가지고 재워놓는 겁니다. 찬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겨울철 그 맛과 영양을 살찌우는 홍합은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까지가 가장 맛이 좋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태원 씨 부부가 가장 분주할 때도 바로 지금인 셈이죠. 그렇게 한겨울 제철을 맞은 홍합은 바다로 바다로 이들을 불러 모읍니다. 드디어 어패류의 보고 가망만에 다다르자 남편 태원 씨는 4개월 된 어린 홍합부터 꼼꼼히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물에다가 종표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아니죠. 이 성장하는 것을 이 맞춰서 그거 이게 그물하고 이 홍합 크기하고 맞춰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쌓아놓습니다. 낙하가 안 되게. 예. 종패에서 성체로 자라기까지 그 성장 기간은 약 1년 정도. 여느 바다 농사가 그러하듯 홍합 양식은 여간 품이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일단 건강한 종패를 키워 6월 중순쯤 준비 작업을 마친 다음 일명 수화연이라고 불리는 긴 줄에 매달아 바다로 입식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시간 동안 바다의 풍부한 영양을 골고루 흡수하며 성장하게 되는 거지요. 덕분에 이들이 키운 홍합은 자연산과 크게 차이가 없을 만큼 건강한 맛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 특별하게 잘 된 이유는 없고 그해에 항상 겨울이라든가 이 날씨, 기온 이런 것이 많이 작용을 해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올해는 그래도 작황이 잘 된 편입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작황이 좋아 하루 수확량도 엄청나다고 하는데요. 20kg짜리 홍합 한 망이 200개 가까이 나온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지요.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하여튼 그 수준 보면 돼요.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일궈내는 데는 그만의 특별한 비법이 숨어 있다는데요. 이 비결이라는 것은 자주 가꾸고 열심히 가꾸면서 이렇게 애들 보살피듯이 잘 보살피면은요. 이거 뭐 노후화가 다루고 있습니까? 뭐든지 가꾸어줘야 되는 것이지 아무리 좋은 적이라도
아니 좋은 잡초밭에다 키우면은 아무리 화초에서 원상에 자랐더라도 잡초밭에는 잡초밭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마찬가지 이것도 자주 돌 봐주고 바꿔주고 자꾸 이렇게 해줘야 이것도 생물이에요. 그래서 칭찬해주면은 잘 큽니다 이것도. 바다를 수시로 오가며 돌봐야 하는 홍암봉사. 그야말로 자식 돌보듯 그렇게 정성을 들여야만이 상품성 있는 건강한 홍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kg 기준에 15,000원. 14,000원, 15,000원. 재밌어요. 여름에 종비할 때는 힘들지만 수확 시절에는 진짜 재밌어요. 드디어 한 차례 작업이 마무리되고 고된 노동 뒤에 찾아온 반가운 새참 시간. 홍합라면 드셔보세요. 예? 홍합라면. 홍합라면요? 홍합라면 드십니까? 겨울철 온몸에 힘을 주고 일을 하자니 금세 체력은 바닥나고 마는데요. 이때 뜨끈한 홍합 국물이면 배도 채우고 몸도 녹일 수 있다는 태원 씨 부부. 그야말로 바닷일에 노곤한 만큼이나 차지고 담백한 맛을 가득 담은 홍합은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고스란히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홍합이 아주 특별해요. 그런데 어필이라든지 이런 걸 넣었을 때는 국물 맛이 아주 으뜸이잖아요. 한국 사람들 국물 맛을 참 좋아하는데 홍합을 넣었을 때는 바지락이라든지 바지락 칼국수라든지 이런 음식류가 전혀 다릅니다. 맛이 최고의 맛이 나요. 특히 이 가막만 홍합은 뭐 으뜸이죠. 으뜸 최고예요. 이젠 홍합에서만큼은 누구보다 자신 있다는 태원 씨 부부. 고생했네. 하지만 이들의 바다 인생 또한 그리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제일 크게 실패할 때가 매미 때. 전멸 다 바다가 삼켰어요. 그래도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재기를 하자 해서 더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한 대가로 오늘의 이날이 온 것 같아요. 녹록지 않았던 모진 세월 서로의 곁을 지키며 열심히 삶을 일궈온 조태원 김송래 씨 부부. 이제나 저제나 오직 홍합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지난 시간들. 그 고단했던 세월만큼 이제 홍합 농사는 이들의 삶에서 뗄 수 없는 일상이 됐습니다. 이제 바다에서 홍합을 채취해가지고 와가지고 수염을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여자들이 먹고 또 먹기에 편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옛날에는 손으로 수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계화 돼가지고 이렇게 수염을 다 기계화로 다듬어서 솥에 그냥 물에 헹궈서 솥에 넣기만 할 정도로 해드립니다. 그런 작업이에요. 바다에서 건져 올린 홍합은 뭍에서 새롭게 몸단장을 하는데요. 아내 송래 씨가 가장 분주해질 때가 바로 이때인 거지요. 일단 홍합을 바락바락 문질러 깨끗이 씻어낸 다음 이물질을 말끔히 제거하는데요. 덕분에 홍합이 제철을 맞는 성수기가 되면 송래 씨는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습니다. 네, 이제 주로 양력으로 11월부터 3월까지는 성수기고요. 그 외에 따라 이제 1년 내 나오긴 나오는데 그 외에는 이제 현상 유지할 정도로만 하고 이제 1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아직 성수기입니다. 이들에게 겨울이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풍목인데요. 때문에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잠시도 지칠 턱이 없습니다. 저는 생각에 이 바다란 내가 부지런만 하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지금도 그 생각은 변치 않고요. 몸을 열심히 움직인 만큼 또 바지런을 떤 만큼 그 대가를 고스란히 얻어가는 바다에서의 삶.
요즘 태원 씨 부부는 하루 평균 3톤에서 3.5톤 정도의 홍합을 매일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절반은 껍질째, 나머지 절반은 속살만을 발라내 판매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수작업을 하고 있는 거지. 이제 보시다시피, 예, 이거 까고 생물로 이렇게 이제 저렇게 박스 작업을 해갖고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포장 작업까지 모두 마친 홍합은 화물차에 실어 서울, 부산, 광주 등 전국 각지로 퍼져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도 싣고 가락동 갔다가 시장 안에도 가고 가라예부도 뛰고 또 노랑진 시장도 가고 인천도 가고 또 구리시장도 가고. 2헥타르의 바다 농장에서 겨울철 홍합 농사로 벌어들이는 소득은 2억에서 3억 정도. 이들 부부는 땀 흘린 그대로를 내어주는 넉넉한 바다에서 삶의 희망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남 1시간 잘 때 1시간 덜 자고 1시간 늦게 일어날 때 1시간 먼저 일어나서 그 최선을 다할 때 어떠한 보람이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노력이 있어야만이 나에게 어떠한 그 노력의 대가가 오는 것이고 또 이 세상에서 절대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절대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내 자력으로 노력해서 해야 된다는 저는 하나의 그 신념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품는 바다 그리고 자연이 주는 값진 선물에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조태원 김송래 씨 부부. 자연과 더불어 열심히 일하고 그날 주어진 양에서 바지런히 몸을 움직이는 것. 이게 바로 2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바다와 함께 살아온 이들의 삶의 모습인데요. 앞으로도 평생의 삶의 공간이 될 바다에서 희망이라는 푸른 꿈을 가득 건져 올리시길 기대합니다.